역부지몽 출처 열자 주모관편 한자 불이 역 불일역 부 지아비부 지 어조사지 몽 꿈몽 해석 일꾼의 꿈 의미 1. 인생의 부귀영화는 꿈처럼 덧없음. 2. 부귀영화를 탐하지 말고 현실에 만족하는 삶을 살라는 뜻이다. 유사어 일장춘몽 한단지몽 고사 열자 주모광편의 기록이다. 주나라의 윤씨는 대부호였다. 재산을 크게 늘리는 데 혈안이 되어 그의 휘하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밤까지 쉴 틈이 없었다. 한 늙은 일꾼은 힘이 다 빠졌는데도 더욱더 열심히 일해야만 했다. 그는 아침이 되면 끙끙거리면서 일에 매달리다가 밤이 되면 피로에 지쳐 녹초가 되었다. 그러나 매일 밤이면 꿈속에서 자신이 임금이 되어 만인 위에서 군림했으며 나라의 정사를 총괄하고 궁전에서 주연을 베풀었다.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 먹은 대로 했으며 그 즐거움은 어디에도 비할 데가 없었다. 그러다가 잠이 깨면 다시 일을 했다. 어떤 사람이 그의 수고를 위로하자 그는 대답하기를 인생은 백년인데 낮이 반이고 밤이 반이다. 내가 낮에는 머슴이 되어 온갖 어려운 일을 다 해야 하지만 밤에는 한나라의 임금이 되어 온갖 정사를 주관하니 그 즐거움은 비할 바가 없다. 사정이 이러하니 내가 무엇을 원망하겠는가? 라고 했다. 한편 윤 씨는 온갖 세상 일에 신경을 쓰고 가업을 걱정하느라 그의 몸과 마음이 다 병들었다. 피로에 지쳐 잠이 들면 밤마다 꿈속에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하지 않는 일이 없었다. 온갖 매질과 채찍질을 당하면서 잠꼬대와 신음 소리를 내다가 새벽녘이 돼서야 겨우 그친다. 윤 씨는 너무나 괴로워 친구를 찾아갔다. 친구는 말하기를 그대의 지위는 일신의 영화를 누리기에 충분하며 재산도 넉넉해서 남보다 훨씬 많다. 밤의 꿈 속에서 남의 종이 되었다면 그 고통은 낮에 누린 즐거움의 대가로서 지불하는 것이 합당한 이치다. 당신은 깨어있을 때나 꿈꿀 때나 같기를 바라겠지만 그것이 어찌 가능하겠는가 라고 했다. 윤 씨는 친구의 말을 듣고는 자기 일꾼의 일을 많이 줄여주었다. 그렇게 하니 신경 쓰는 일도 줄어들면서 병도 많이 나아졌다. 위 글의 내용에서 고사성어 역부지몽이 형성되었다.